인기 많은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들이 게임 운영사 넥슨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넥슨이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이 격분한 건데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 스토리. 이 게임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건 한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무작위로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키워주는데 마치 뽑기나 다름없어서 확률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3년 전 게임 이용자들이 본사 앞에서 확률 공개를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겁니다. 이 공정위는 넥슨이 실제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떨어뜨린 데다 아예 확률을 0으로 만들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 위반 기간도 길고 핵심 상품이다 보니까 워낙 관련 매출액이 큽니다. 이에 분노한 게임 이용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용자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 가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이용자가 500여 명 더 있어서 이 소송 가액 규모는 더 커질 거라는 게 이용자 측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일부 이용자가 넥슨이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알려 피해를 봤다며 게임에 쓴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현금 캐시 아이템의 정보를 전혀 공지하지 않고 확률을 조작했다는 것은 게이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지난해 2심 재판부는 넥슨이 이 이용자에게 아이템 구매 비용의 5%인 57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2003년 출시 이후 누적 이용자가 2,300만 명에 달합니다. 넥슨은 2010년부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키워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팔았습니다. 반복 구매를 유도하며 이 게임 매출의 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더 강한 캐릭터를 갖기 위해 1년에 2억 8천만 원어치 큐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뽑기나 다름없는 이 아이템의 확률을 의심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갔고 3년 전 본사 앞에서 확률 공개를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0으로 만들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용자들이 확률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할 때는 최대한 숨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적극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금 캐시 아이템의 정보를 전혀 공지하지 않고 확률을 조작했다는 것은 게이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다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위반 기간도 길고 핵심 상품이다 보니까 워낙 관련 매출액이 큽니다. 넥슨은 이용자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때의 일을 소급해 제재하는 것이어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확률 공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넥슨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제재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